현재 10년 만에 수도권 도쿄를 강타한 지진을 시작으로 그동안 잠잠하던 해저 폭발이 터지면서 일본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저 폭발로 인해 가고시마현 앞바다에 나타난 기이한 장면 때문에 일본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저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오키나와 해안까지 대량의 경석이 포착되어 일본 과학자들조차 이례적인 현상의 충격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일본 기상대가 가고시마현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연쇄 해저 화산이 발생했다는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폭발이 하루 동안 6차례 해저 분화구에서 폭발 현상이 관측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본 매체에 따르면 해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오가사와라 이오지마 섬에서 기이한 현상이 관측돼 뉴스를 시청하던 일본인들이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최근 해저 화산으로 인해 분출물의 퇴적이나 해저의 융기에 의하여 상승하는 곳이 발생해 태평양에 난파된 배가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문제는 한 척이 아니라 수십 척의 배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일본 해양연구팀과 전문가들이 배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난파선이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하던 배 중 하나일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해양연구팀은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 침몰한 난파선이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심해 깊은 곳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오키나와와 가고시마현 해안에서 대량의 경석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해상에서 들이닥친 화산재로 인해 해안과 해변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끔찍한 악취로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충격적인 것은 경석에 포함된 화산가스로 인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직경 5cm가 넘는 화산재가 해안에 쌓이고 있으며 또한 일부 지역에서 유독가스와 소량의 방사능 유해물질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고시마현 해양학자인 나카이 교수는 해저 폭발 화산재와 불순물에서 소량의 방사능이 나왔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방사능이 검출된다면 일정치를 벗어난 방사능이 나올 것이 충분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일본인들은 방사능이 담긴 바다에서 수영한다면 향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은 태풍과 지진도 모자라 이제는 해저 화산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지마 섬에서 나타난 난파선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을 실었던 배라는 걸 한국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해안가에 있는 배들을 인양해서 최대한 흔적을 지워야 할 것이다. 만약 한국인들이 알게 된다면 골치 아플지도 모른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우리는 전혀 위축될 필요 없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지 잊었나? 그들은 우리 일본에게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 때문에 망했다며 소리치는 인간들이다. 결국 해저화산 활동으로 화산재가 파도를 타고 오키나와까지 방사능을 뿌리고 있다. 지금까지 방사능에 안전할 거라던 오키나와가 해저 폭발로 인해 망조의 길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대로 정부가 막지 못한다면 국민들 대부분이 방사능에 피폭될 것이다. 내가 사는 오키나와는 해수욕장에 닥친 화산재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를 악취로 고통받고 있다. 계속해서 부유물들이 해안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이러다 한국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도달할 것이다.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여 화산재와 방사능을 모조리 한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괘씸하다. 과거 한국인들이 일본인보다 나쁜 짓을 일삼았던 것 아닌가? 올해 수많은 태풍이 일본을 괴롭혔지만 유독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솔직히 한국인들이 일본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변국이 위험할 때 돕는 게 예의 아닌가? 스스로가 동방 예의지국이라며 칭하고 있지만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쉴 틈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과거 한국인들을 괴롭혔던 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한국을 향해 절하고 사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일본은 식민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정당한 권리로 일을 시켰으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본보다 뒤떨어지는 기술력 때문에 한국인들을 가르친 것은 우리 일본이다. 그 나라는 정녕 일본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해저 폭발은 화산과 달리 일본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화산보다 더욱 무서운 자연재해이다. 주변국인 대만과 한국은 화산재를 치우지 않고 무엇을 하는가?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나라는 오키나와 입국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해저 폭발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일본 침몰은 현실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인이 살만한 땅을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인을 반겨주지 않는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바다에 잠겼으면 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저 폭발로 드러난 난파선에서 한국인들의 DNA가 검출된다면 분명 한국은 딴지를 걸 것이 틀림없다. 최근 일본 전역에 보도한 뉴스 기사를 삭제하여 한국인들이 열람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손을 쓰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 틀림없다. 결국 화산 활동도 모자라서 이젠 해저 폭발이 일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피해 입을 때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고 있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나라는 일본과 한국은 우방국이라는 말까지 썼지만 사실은 일본이 망하길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바다에 몰래 버린 오염수 때문에 화산재의 방사능이 나온 것이다. 일본 과학자들이 월성 원전을 찾아서 방사능이 누출되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겨서 돈을 우리 일본이 가로채야 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국제원자력협회에게 전화해서 한국 측에서 살포한 방사능 물질 때문에 일본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해야 한다. 더 큰 해저 폭발이 터지기 전에 한국과 일본 땅을 서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으로 피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자존심을 굽히면서까지 한국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처럼 우리 일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나라는 드물잖아. 우리는 사무라이 정신을 버려서라도 한국인들에게 싹싹 빌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화산재에 들어간 방사능 물질들을 전부 한국 땅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석을 인근 바다에 놔둔다면 방사능에 피폭될지도 모른다. 과거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선언했으니 이젠 위험에 빠진 일본인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